안녕하십니까. 5060 마중물 유튜브 운영자 김용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유튜브 선배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절대 유튜브를, 개설한 유튜브를 가족이나, 가족 친지나 지인들한테 알리지 말라. 절대 도움이 안 된다. 내 채널에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많다. 절대 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절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절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유튜브를 운영하고 3개월 된 이 시점에서 내가 이제 뼈저리게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뼈저리게. 내가 올리는 영상이 잘된 영상인지 좋은 영상인지 나쁜 영상인지 이 판단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제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을 보고 이제 판결을 한다고 하죠. 10분짜리 영상을 올렸는데 시청자들이 이제 6분 이상 봐주면은 시청 지속 시간이 60%죠. 이런 경우에는 아주 잘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잘된 영상이라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판단해서 노출을 여기저기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떡상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거예요. 떡상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분짜리 영상을 한 2분도 시청자들이 2분도 안 돼서 이제 나갔을 때는 영상 시청 지속 시간이 20%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이 얼마나 영상을 재미없게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2분도 안 보고 나가는가. 이 영상은 나쁜 영상이다. 쓰레기통에 버릴 영상이다. 라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노출을 거의 시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이제 뭐 알림 설정한 사람들, 구독자들 이런 분들에게 노출을 시키고 나서는 좀더 멈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떡상할 기회가 영원히 이제 없는 거죠. 영원히. 떡상할 기회가 영원히 없다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시청 지속 시간이 20분 이상 되는 채널은. 그런데 지인들 봐요. 지인들이 10분짜리 내 영상을 10분 동안 다 봐줄 지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지인들이. 아무리 친한 지인들이라도, 나한테 관련된 영상이면 모를까? 관련되지 않은 영상을 10분까지 다 봐주는 사람 지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인들은 클릭하고 그냥 1분 2분 보고 나가면은 내 시청 지속 시간을 깎아먹는 피해를 주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죠. 그래서 유튜브 선배님들이 하시는 그래서 유튜브 선배님들이 절대 가족이나 지인들한테는 알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내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 지인들처럼 내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을 깎아먹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나오면은 막구독하는 분들 있죠. 막구독. 내 채널 서로 채널을 막구독하는 유튜브 운영자들. 이런 분들은 막구독 채널이 막 수백 개죠. 수백 개. 한 2, 300개 되죠. 그러니까 수백 개 채널에서 올라온 영상을 다 봐줄 수 없는 겁니다. 다 봐줄 수 없는 거죠. 그냥 클릭해서 잘 봤다. 댓글 한 줄 쓰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상의 시청 지속 시간을 더 깎아먹는 그런 이제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막구독하는 유튜브 운영자들입니다. 저랑 막구독하는 유튜브 운영자님들이죠. 그래서 유튜브 운영자님들은 이 사실을 아신다면은 제발 좀 영상을 클릭하고 와서는 70% 끝까지 못 봐주신다면 70% 이상은 이제 봐주셔야지. 그래야지 상대편에 대한 피해를 안 주는 것이죠. 그냥 들어와서 그냥 20초, 30초 보고 잘 봤다고 댓글 쓰고 나가면은 그 온 정성을 다해 올린 영상이 시청 지속 시간이 짧아져서 쓰레통에 버리는 그런 영상으로 전락되는 겁니다. 그런 영상으로. 자기들도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분은 하나도 없겠죠. 이제 몰라서 이제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아셨다면은 제발 좀 그 영상을 클릭했으면 끝까지 봐주실 시간이 없으면 70% 이상 봐주시고 70% 이상 봐주실 시간이 없다면은 차라리 클릭을 안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클릭 안 하시는 게. 제가 지금 그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제 올립니다. 제가 이제 영상 올리면은 초배 첫날에 올리면은 구독자가 46명이 되죠. 여기 46 봐요. 46명. 여기에는 서로 막구독하는 유튜브 운영하는 사람이 여기에 46명 중에 7명 밖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7명. 나머지 이제 한 40명 정도는 이제 일반인들이죠.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시청 지속 시간이 지금 봐요. 2분 이상이 되죠. 65%. 3분짜리 영상. 2분 이상 이제 봤으니까 65%가 넘죠. 60%가 넘죠. 이건 아주 잘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틀 후에 이틀 때는 이제 지인들이 보고 이틀 때는 이제 막 이제 맞고 가는 분들한테 내가 영상을 이제 댓글을 달았으면 그분들이 또 막 나한테 몰려와서 내 영상을 클릭하고 댓글을 달고 가죠. 어? 이틀째 한번 보세요. 80명. 여기 이제 34명 중에 30명이 나하고 맞구독하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그런 운영자입니다, 이게. 내가 다 댓글을 달아서 그분들이 나한테 와서 클릭해서 댓글을 달고 나가시는 분들이 여기 30명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30명. 응? 30명이 그러니까 클릭하고 나가니까 여기 봐요. 평균 지속시간이 1분 30초로 그냥 건두박질 치는 거야, 건두박질. 그러니까 30명 가까이 맞구독하는 30명 가까운 분,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30명 가까운 분들이 와서 클릭하고 그냥 댓글 한번 쓰고 나갔다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유튜브 채널에 대한 이제 점검, 계기를 한번 이제 가져봐야 할 시점인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래서 앞으로 영상을 올리는 것은, 최소한 시청 지속 시간이 40% 이상은 유지되게 항상 해야 된다. 그래야지 떡상할 기회가 나한테도 온다. 언젠가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떡상할 기회가 절대 오지 않는다. 영원히 오지 않는다. 야,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 시청 지속시간이 이렇게 중요하다. 생명이다, 생명. 유튜브에서. 영상 지속시간이 길어야 된다, 무조건. 최소한 40% 이상은 유지되게 해야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유튜브를 채널을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떡상할 기회가 제공되고 떡상하면은 아주 그런 게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채널이 되게 되는 것을 저는 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